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는 수많은 원인으로 인해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난 피부는 면역학적, 생물학적 체계 사이의 조직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치유되지만 만성 상처는 정상적인 치유 단계가 진행되지 못한 상처로서 정맥성 궤양이나 압박성 궤양, 당뇨합병증인 당뇨족 궤양과 동맥허혈성 궤양 등이 만성 상처에 해당됩니다. 이런 만성 상처는 많은 부위의 조직 손실로 인해 상처의 가장자리를 붙일 수 없게 되고 육아 조직이 채워져 저절로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치유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반은 역시 크게 남게 됩니다. 또한 상처가 심하게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며칠간 오염 상태를 줄여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상처 치유에는 드레싱이 더욱 중요합니다. 습윤 환경 조성은 물론 삼출물 관리 및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드레싱제가 필요합니다. Antiseptic Release Foam Dressing, 베타펌. 베타폼은 포비돈 요우드를 함유한 항균 드레싱제로 감염된 상처에서 삼출물이 방출되어 드레싱에 흡수되면 드레싱 내에 포함된 포비돈 요우드가 항균 효과를 나타내고 수변 환경에서 포비돈 요우드가 상처면으로 방출됩니다. 방출된 포비돈 요우드는 항균 효과를 나타냅니다. 포비돈 요우드는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곰팡이와 바이러스에도 광범위한 항균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베타딘의 항균 효과로 상처는 빠르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소독 효과와 삼출물의 효과적인 흡수 및 관리. 이제 베타폼이 항균 효과를 통해 만성 상처와 수술 상처의 감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Antiseptic Release Foam Dressing, 베타폼. 3% 차이, 베타폼.